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다 같이 보자고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이거 다윗, 그러면 또 우리 다윗을 알죠. 그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고 다윗의 추종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 아니고 사울왕에게 반역죄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처음에 400명, 그래서 좀 불어나서 600명, 한 600명 정도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글락에 있게 된 이유는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여기 왜 있었냐. 사울이 자꾸 잡아 죽이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신세지고 망명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시글락이 다윗이 허락받은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여기 3일 만에 왜 나왔냐 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나가니까 블레셋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 너도 가서 우리 편 좀 들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상 이렇게 참전해서 이제 가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예, 신하들이 다윗은 그래도 못 믿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 우리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일인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시글락을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추종자들, 부하들 600명을 다 데리고 전장으로 나갔다가 퇴짜 맞아서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거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말렉 족도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로 유목민이거든요. 그 유목민인데 이제 약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이 비어 있으니까 노약자들하고 애들하고 이제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틈 타가지고 여기 지금 시글락을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니까 완전히 시글락은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일이 더 어려워졌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이제 갔다가 돌아오니까 3일 동안 비어 있었는데 와보니까 성읍이 불타고 그랬죠. 그게 다 불질러버렸죠. 약탈하고 가면서 다 불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랬죠. 사로잡아갔던 얘기는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간 거예요. 그럼 노예로 왜 잡아가느냐. 이거는 이제 파는데 팔면은 이제 인신매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죽이고 재산은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사람은 고스란히 잡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부녀자들, 여자들,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까지 다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의 비극을 다시 한번 조명할 때 이렇게 조명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사건에 있어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인, 처자식들도 다 잡혀갔다. 아주 망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시편 23편, 그 다음에 막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데 아직도 다윗의 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의 사람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도 크게 당했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안 돼요. 왜? 이런 환난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당한 환난도 엄청나게 컸다. 처자식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 불타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반역자가 돼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밑바닥에 내려앉았는데 다 내려앉았어. 오도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지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방법이 있어요? 청년들이 한두 명 모자라는 50명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예,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느냐? 이거를 들고 나왔다. 예. 파란 거. 예, 그리고 엄청나게 통일성 있어 보이네.
우리 청년들에게 환란은 뭐요? 취직 안 되는 거. 청년들의 3대 기도 제목 있죠. 취직, 그 다음 뭐예요? 배우자, 결혼,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섬기는 거. 이게 3대 제목인데 지금 청년들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어려워? 지금 우리가 어려워? 여기 지금 뭐 불탄 거 있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불탄 거 없지? 그 다음에 처자식도 없지? 설마 청년들 중에 감춰놓은 처자식 있을까? 처자식도 없어.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데 뭐 교회를 얼마나 섬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환란은 환란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거기 뭐냐면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 뺏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잡혀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초대교회.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은 어찌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환란도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이런 환란을 뚫고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을 봐라. 환란 당하는 사람 욥을 봐라. 욥은 자식이 10명인데 다 죽었지. 한 번에. 얼마나 충격받을까? 자기 재산이 많은데 유목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양과 소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다 강탈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을 잃었잖아요. 욥이 당한 환란이 얼마나 크냐? 엄청나게 커요.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니까 준비하라 했다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포위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야.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절망적이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마리아가 기근을 당할 때는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그때 이제 양식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 성 안에 굶주림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뽑게 해가지고 잡아먹었다고. 예, 추첨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그 정도로 혹독한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는 그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부하 600명이죠. 그 여기 말하는 600명은 징집돼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징집돼서 이렇게 강제로 온 사람들 아니고 그야말로 뜻을 같이 해서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한 순수하게 자원하는 다윗의 부하들이죠. 정예 부대예요. 6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렇게 집이라도 이렇게 움막이라도 있었는데 그게 다 불타버렸고 그다음에 처자식이 다 사라졌으니까 울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러니까 울다 울다 지쳐서 더 울음소리가 안 나온 데까지 울었더라.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울 기력이 있지. 청년들은 울 기력이 있죠. 없어? 그래도 돈은 없어도 가서 카페 가서 커피는 마시고 또 요것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울 기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른들도 셀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남편이 어떡하다고 막 하는데, 아직도 울 기력이 있어. 그래가 막 속상하다고 그러고, 누가 어떻다고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히면요, 나중에는요, 울다 울다 지쳐서 울음도 안 나와요. 참담한 일을 딱 당하게 되면요,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울다가, 나중에는 울 힘도 없어. 그런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환란에, 우리는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벌거벗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역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된 건데요.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인은 또 괜찮은가 봐. 근데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 어린 자식이 잡혀갔는데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지도자잖아요. 다윗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하는 얘기는 다윗에게 책임을 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따랐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기습하게 된 거는 이 시글락성을 비워놓고 나갔는데 설령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더라도 또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사울왕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건데 그래도 600명 중에 한 절반을 남겨둔다든지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전의 미스죠. 그 다윗도 이런 거 보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600명의 군대를 다 철수시켜서 전쟁터에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좀 남겨둬야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가 온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의 잘못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자 하니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치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거죠. 지금 다윗을 죽이면 자기들의 희망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처자식들을 찾아올 희망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분노에 대한 폭발이에요. 화나니까 화나는 김에 그냥 돌들어 치는 건데 칠 때는 괜찮지만 치고 나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책골이라 하죠. 자책골. 예? 골을 냈는데 자기네 골문에다 골을 넣는다고. 그럼 이건 망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사실은 시험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영적 각성 기도 전환을 하고 또 주일날 모이고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일로 인해서 즉사는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즉사는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탈북자가요 그 신촌에서 그 뭐 연세대학인가 다니면서 자기 돈 없으니까 젓가락 들고 동네 주변에 식당이랑 마트랑 다녔대지. 마트 다녀가지고 그 음식 그 뭐야 시식 코너 다니니까 나중에 단골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항상 차려주더라고. 거짓말 못하면 우리 같으면 쫓아보니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것도 아닌데 시식하는데 좀 더 먹고 가라고. 그럼 여기서 하나 먹고 여기서 하나 먹고 한 바퀴 돌면 다 배부르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런 신세 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그 후유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처리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니까요.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로 쳐서 죽자 그런다고. 근데 그건 마귀 역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돌을 내려놓고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살리고 수습할 것인가. 그걸 의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돌로 치자 하니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볼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자식이 다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할 기력이 없는데 부하들마저도 돌을 더 치려고 하니까 자기도 위기를 느끼잖아요. 돌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큰일 났죠.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다는 말은 당황스러웠고 어쩔 줄을 몰라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정상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급한 것도 정상이에요. 크게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앞이 캄캄하죠. 예. 수습도 안 되는데 부하들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앞이 캄캄하게 된 거죠. 그러나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믿음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는 반전이 있는데 우리가 반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불탔고 처자식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앙과 분노를 폭발시킨 거죠. 돌을 들어서. 근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수리 분장. 예? 머리도 좀 이렇게 독수리처럼 하고 오고 그다음 화장을 할 때도 독수리처럼 하고 오라. 다음 주에는 독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낌 봤을 때 병들어서 꼬약꼬약하는 참새하고 하자고 오지 말아요. 아셨어요? 네, 화장을 하려면 세게 하고 오고 화장을 하지 않으려면 민낯으로 오고 적당히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식 올 때도 슬리퍼 대충 끌고 오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높은 구두를 신고 오든지 아니면 군화를 신고 오든지 뭔가 좀 이렇게 달라져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좀 만들어내는 게 악망하라 있죠. 악망하라. 악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라보라는 건데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시간이 쫓겨서 다 잊어버렸어요. 못했어요. 2부 했던 거. 3부 때 못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욥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막 환란이 오는데 그래도 욥의 시선은 뭡니까? 자식이 죽었네. 돈이 다 날라갔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욥은 꼬꾸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재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욥은 그냥 하나님 악망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이게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다리는 거죠. 가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게 고쳐달라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바빠서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나 시험 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거는 개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개들은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사람이 못 먹는 밥도 먹어. 네? 개들도요 CT 찍고 뭐 한다 하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그만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 개는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는데 몇십만 원짜리 했대. 개도 주인 잘 만나니까 보험이 안 되는가 봐. 그걸 거기 막 찍는데 몇십만 원이래. 근데 그런 일이 막 생겼을 때 그 가난 여인이 뭐냐면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딸 안 고쳐준다 그러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거 악망하는 거예요. 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얻었다라고 하는 말도 다윗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도 처자식이 잡혀갔고 부하들이 돌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 사건은 수습이 안 된다. 그러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분노가 있어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부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간에요. 질서가 깨졌잖아요. 예?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득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처세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날 따라오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한테 장관을 줄게. 이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신뢰나 이런 질서 파괴된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적인 수습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할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해결해 주실지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부하들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 다윗의 평상시의 훈련 같아요. 자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실 의도하고 나간 건 아니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하고 옷하고 갖다 준 거죠. 그 당시에는 군수품이 국가에서 전달이 안 되잖아. 개인이 이제 후원해서 쓰잖아요. 그래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뭐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데 뭘 가져 나갔습니까? 물맷돌 가져 나갔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게 뭐냐면 물맷돌 가지고 사자나 곰이나 물리치는 그런 연습 많이 했어.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런 종류로 본 거예요. 예, 곰이나 사자나 똑같다 골리앗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은 뭐냐면 준비된 평상시에 훈련된 물매가 그 물매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부하들은 탁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얻고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된 거로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은요. 환란을 당하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환란을 당하면 그때 경건의 능력이 무언가가 진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황이나 이런 데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언제 그 가치를 드러내는가 하면 환란을 당했을 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야.
군인들이 그 전장을 대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로울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군인인가 보다 그래요. 근데 막상 전쟁이 나면 총을 가지고 있고 싸우러 나가는 건 군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간인 만 명보다도 군인, 제대로 된 군인 하나가 낫죠. 그리고 군인 중에서도 뭐냐면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 낫죠. 그러니까 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훈련된 그것이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같이 합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괴로우면 술 먹으러 간다. 괴로우면 카페 가서 차 마신다. 괴로우면 한강으로 간다. 한강으로 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로 오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그 사람의 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일꾼들 보면요, 와서 좋을 때 와가지고요 숟가락 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을 때 와서 잔치하는데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나타나라고 하면 들고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네 숟가락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환란의 순간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끌려오는 예배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지. 그렇지만 환란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참 예배를 드리겠다, 참 예배 드리겠다, 그게 진짜 예배죠.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만한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큰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걸어가는 빠지잖아요, 무서워서.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거고요, 파도치는 파도를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은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용을 하는데 아 나도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빠져들어가는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걷는 것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 따로 있는. 장땅꾼이 열둘이 파견이 됐는데 가나안에 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지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열 명은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는 죽는다, 그런 거 하고 왔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람을 보고 오면은 우리는 메뚜기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면 쟤네들 우리 밥이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밥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저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을 향하여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윗은 돌맞아 죽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서 죽으나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저 돌맞아서 죽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을 수습하다 죽어야 되는 것이지,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돌도 치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는 개죽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끝자락에 가면요, 그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믿음이 맞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저 유대인 학살당하게 됐을 때 하만의 음모로 그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요 다 뒤로 뺐단 말입니다. 근데 뒤로 빼지 아니하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 가라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는 그냥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 달다 그거 해가지고는요 우리 믿음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쓴 약이다 혹은 죽음에 이르는 쓴 잔이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꼭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예배 자리를 보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돌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기도하다 죽어야지 거기서 돌 들고 돌 안 맞으려고 싸우고 해서는 거기서 나올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 사람이 우리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를 도우셔야지 그 사람 천사가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이런 모든 환란이 오게 되면 주인의 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그 영적 각성 기도 시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뒤로 밀려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불타니까, 처자식이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나지. 화나면 어떻게 돼? 확 가서 분풀해야 되지. 분풀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서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향전환, 믿음으로 방향전환, 이것은 크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오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 피곤할 때도 하나님께 나오고 병들어도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세상 일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오고 봄에도 나오고 여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오고 나 자신도 변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때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러나 라고 했을 때 뒤에 수습되는 일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용기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죽을 고비가 많았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죠. 전쟁터에 나가셔도 용기 얻었죠. 그래서 지금 부하들이 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용기 얻었는데 처음에 한 게 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 그거가 있는 게 에봇이에요. 에봇을 가져오면 그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그래서 용기 얻은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뜻을 묻자.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는 데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걸음이 뭐냐면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수습을 해보자. 다윗의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 했잖아요, 다윗을. 그러면 그거는 파멸과 파탄을 위해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아니야, 이 위급한 순간에도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에어컨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망망대해에서 뭔가를 찾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어디 정해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목민인데. 그리고 그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약탈해서 가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처자식을 구해오는가라고 할 때 이게 매우 난망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장비도 없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은 뭔가를 해가지고 막 찾아내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실마리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절반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해서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일단 하나님 없다라고 등을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아말렉을
따라가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처자식을 찾는다라고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런 자리에서 용기 얻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용기도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럼 이렇습니다. 자, 기도가 쉽냐 어렵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돌 들어서 사람 죽이면 끝난다 했잖아요. 분풀이하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 그랬더니 네가 추격을 하면 찾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어렵냐 쉽냐 그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약간의 희망이 있을 때는요, 그나마 기도합니다. 네? 감기가 걸렸다. 그럼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합니다. 근데 너는 이제 한 달 후에 죽을 거야. 보따리 싸라. 그러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뭔가 약간 희망이 보일 때는 그래도 좀 미련이 있어서 기도하거든요. 돈이 조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만 좀 생기면 되겠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파산당해가지고 영인 거예요. 영. 그러면 이게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기 어렵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가 어렵냐라고 할 때 아니요. 돌 들어서 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처자식을 찾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쉬워요. 자, 손 들어요. 돌 들어서 콱 치는 게 쉽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되네. 어, 들었어요? 위험한 인물이시구만. 돌 들려면 무겁잖아요. 또 돌로 치려고 그러면 그게 다윗인데 인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침으로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희망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돌 들어 친다. 하나님, 처자식을 찾아오도록 기도를 해서 처자식 찾게 해주세요. 기도가 쉬워요. 손 들어봐요. 안 되는 사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사실은 기도가 쉽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기도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게 어려워요? 돌 드는 게 어렵지. 왜 안 해요? 화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믿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건 맞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보면 기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복잡한 거 아시죠? 저는 은행을 안 가요. 몰라서. 복잡해요.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막 예약해야 되죠. 가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의사가 또 친절하긴 합니까? 하루에도 그런 사람 많은 사람 봐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아쉬우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 좀 하려고 하면 대충 해가지고는 그냥 나가라죠? 긴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서 살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잡시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사람들 앞에 하면요. 우리가요. 좀 약간 체면이 깎이고요. 좀 자존심 상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혹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별로 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인데 아, 우리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이게 빨리빨리 와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좀 연장해 주세요. 이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윗은 훌륭해서 시편도 남기고 막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아니, 환란 당한 걸 보면 그 환란에서 어떻게 이겨나간 걸 보면 이게 다윗의 얼굴이니까 다윗이 뭐냐 할 때 딴 사람들은 돌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애복과자로 해서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따라가면 찾는다 했다. 예. 기도합시다. 예. 아, 죽을 힘이 있으면 죽을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란 말이요. 하나님 찾으란 말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밀을 알게 되면요. 별로 힘들 거 없어요.
다 알고 다 이렇게 안내받아서 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합니다. 할 거 다 해놓고 일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막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막 실타래가 엉겨져가지고 풀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할 때 해결해 줄게. 그거 되고 난 다음에 가면은 문제 없다 해요. 기도는 매우 힘든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빌어요. 다. 다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가서 점쟁이한테 비는 사람도 있고 막 자기 운명에다 비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빌 수 있는 것은 기도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추격하라 그러니까는 추격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부솔 시내에 가게 되는데요. 부솔 시내까지 딱 가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도저히 못 간다고 주저앉았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400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400명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니들은 피곤하면 여기 쉬어. 그리고 이제 400명을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갔는데 못 찾잖아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서 낙타 타고 싹 사라지는 아말렉 사람들 어디가 찾냐 말입니다. 벌써 3일이 지났는데.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한 들에서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만났어.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또 다윗이 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것 같거든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서 이제 자초증을 받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니는 누구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인데요. 아말렉 사람에게 붙들려온 용병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용병으로 내가 지금 이 시글락을 쳤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병이 나니까 아말렉 주인이 병난 너는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너네 여기서 죽어라. 그러고는 이 광야에다가 떨어뜨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병도 났는 데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꼭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이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네? 군인들 200명 떨어져 나니까 400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지금 일로 가면은 그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갔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죠, 잔치를. 네. 지금 시글락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를 잡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횡재한 거죠.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그냥 다 드러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로 딱 싹 치고서는 전부 다 처자식을 찾아왔다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사실은 기도할 때는요 답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도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예요. 어디로 갈까? 부솔 시내로 가자. 부솔 시내를 지나갔더니 한 아이가 쓰러져 있더라. 지나갈까? 아니다. 저거 좀 먹여주고 가자. 그래서 얘 정신 차리고 나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운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산 어디로 갔는데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그 소년 하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처자식을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그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첫째는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사건을 망가뜨리는 일보다도 훨씬 더 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해결하는 일보다는 기도가 훨씬 더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도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안 보이고 내일도 기도했는데 안 보이고 그 다음 날도 기도했는데 안 보이고 그게 아니라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로 떨어진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비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한 번에 비가 온 게 아니잖아요. 일곱 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가지고 그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기근을 끝내는 장마비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길거리에 버리고 간 그 폐잔병 하나를 건져가지고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보물을 찾는
귀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도 응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 두 번째 했죠, 지난번에. 3대 기도 제목. 그죠? 예, 취직 한 번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 기도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막 총리가 되도록 발탁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돼. 기도하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 쓰러진 버림받은 병상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찾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구름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믿고 행하고 하면 나중에는 소낙비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비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열심히 만나요. 연애 좀 많이 하라고. 알았어요? 안 되면 눈 뽑으라 했지. 눈 뽑으면은 숙대 영문과가 온단 말이야. 눈 떴으면은 그거 못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가는데 정말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되지. 주여, 남자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신실한 사람. 예? 그리고 뭐 우리 저 형제들도 여자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 걸음이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그 다음에는 강을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잃었던 모든 처자식을 되찾게 되는 그 기도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보면 믿음, 기도 그리고 행함으로써 달려나갈 때 마지막에 결과물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에는요 너무나 현실이 빡빡해요. 예? 과거를 돌아보기에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뭡니까? 오늘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돌들어서 치려고 하면 뭡니까? 그것도 또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요 미래예요. 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그런데 그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나 왜 다윗의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끝을 내려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잖아요. 그 전환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환점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은 피곤해 떨어졌다니까요. 그렇지만 나머지 400명은 아직도 달려갈 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막 술 먹고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 아말렉 쳐가지고 다시 다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결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많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를 채울 건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신가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치매라도 걸리면요. 내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 우리가 막 장애라도 얻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이 다윗을 보면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여기는 세상이 여기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이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다윗이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낸 결과체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문제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아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형통한 길이 열려진다면 우리의 앞날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들이 마음을 바꾸고요.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